지역 사립대들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통 분담 차원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과 맞물려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따로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충남대는 올해로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했고 한밭대는 0.44% 내리면서 12년째 동결하거나 인하였습니다. 대전대와 모건, 배재, 한남대 등 지역 사립대들도 2012년 이후 8년째 내리거나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사립대학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매년 입학금을 25%씩 감축합니다. 반면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장학금 지급액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 올 8월부터 개정 강사법이 시행되면 교원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립대학들이 갈수록 수입은 줄고 지출을 느는 재정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는 피치 못할 소가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교육부의 인상 가이드라인은 2.25%로 제시돼 있지만 섣불리 등록금을 올렸다가는 더 큰 불이익이 기다립니다. 대학 평가가 재정 지원 사업이나 국가 장학금 지원 등과 곧바로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범위 안에서는 사실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저희가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동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학교에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제 대학도 등록금 인상이라는 전통 방식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던 시대는 옛말이 됐고 평가 지수를 올리거나 새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